다음 슬라이드는 샘플 코드입니다. 112라인의 파이썬 코드이고 안드레이 카파시가 물론 작성을 한 내용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GitHub에서 슬라이드에서 그냥 그대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연결이 됩니다. 보시고 이 코드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참조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input text를 파일 하나 만들어서 가져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데이터를 적어도 되긴 합니다만 되게 뭐 성경책 같은 걸 한 권을 다 통째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샘플 코드니까 조그마한 크기, 파일 크기 예를 들어서 대충 이 정도 크기면 되죠. 이 정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어떤 이런 글들이 담겨있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것이 인풋이고 다음에 캐릭터는 셋해서 데이터를 넣으면은 서로 구별되는 단어들 알파벳이 정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헬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헬로 H-E-L-L-O 다섯 개의 캐릭터들이지만 캐릭터즈에 들어가는 것은 셋을 불렀으니까 네 개만 들어가죠. H-E-L-O 그죠? 그게 캐릭터.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와 버캐버러리 사이즈에다가 버캐버러리 사이즈가 캐릭터가 들어오고 데이터 사이즈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헬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H-E-L-L-O 캐릭터일 경우에는 H-E-L-O 네 개 서로 달라야 됩니다. 꼭 달라야 되죠. 그런 다음에 character to index입니다. index dictionary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h 같은 경우에는 0000에서 1000, e 같은 경우는 0100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캐릭터를 index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이 캐릭터 세트에서 그죠? vocabulary size에 있는 캐릭터 세트 내에 있는 것들을 이거죠. 캐릭터 세트에 있는 것들을 각각 인덱스로 붙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 뭐예요? 우리 그 가상머신, 버추얼 머신에 이미 다 그 IPython 노트북이 다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 불러서 그대로 한번 인풋 텍스트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한번 만들어서 간단하잖아요. 그냥 인풋 텍스트 이렇게 끌고서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인풋 텍스트가 구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동작하는 것도 나중에 제가 노트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쭉 읽어놓 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은 또 인덱스도 캐릭터 인덱스를 캐릭터로 바꿔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샘플링을 위해서 이 트레이닝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한번 불러서 볼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보면은 트레이닝 중간 중간에 이렇게 출력을 해봅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영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나오죠. 이게 다 index to character 좀 전에 봤던 그걸로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뭐 또 몇 천 번 더 돌리고 난 뒤고 몇 천 번 더 돌리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돼서 나오죠. 이럴 때를 위해서 이것을 선언을 해준 겁니다. index to character. 그리고 hidden size를 100개를 줬죠. 100개를 줬고 그러니까 뉴런이 100개란 말입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뉴런인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뉴런이 1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개가 세트죠. 웨이트도 10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뭐가 되겠죠. 웨이트도. 그리고 여기 보니 시퀀스 랭스는 25.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니까 힘들니까 잘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잘라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자르는 거 이겁니다. 자르는 거 지금 이거 화면은 6개로 잘려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25개 글자 알파벳 25개를 하나의 트랭크로 잡았습니다. 러닝 내에서 지정해주고 다음에 모델 파라미터 WX, WH, WY입니다. 왜 X,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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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냥 WX로 하고 WH로 하고 WY로 하면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사이즈 정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만한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캐릭터에 있는 캐릭터의 종류가 알파벳하고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뭐한 스물 한 서른 개좀 있다. 그죠? 서른 개짜리 원핫 인코딩으로 구현하게 되겠죠. 0번부터 29번까지 해서. 그러면은 캐릭터 각각은 0에서 29까지 숫자가 할당될 거고, 0에서 29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원핫 인코딩으로 해서 00001000 이런 식으로 원핫 인코딩으로 다 전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히든 사이즈를 100개로 줬다. 그럼 유린 100개니까 그럼 히든 사이즈가 100개면은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Double X는 100 곱하기 30이 되죠. 버켓버리의 사이즈가 30이니까. 그죠? 그리고 Double H는 100 곱하기 100이 나오고, 그리고 WY는 30 곱하기 100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Y는 30 곱하기 1이 나오겠죠. X가 30 곱하기 1이 되고, 그죠? X는 30 곱하기 2. Y도 30 곱하기 1 형식이 나오겠죠. 원핫 인코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W, X는 100 곱하기 30이 되고, 그리고 WH는 100 곱하기 100이 되고, 100이 되고, 그리고 넘겨보고, WY는 글자가 작아졌네. WY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보케브리 사이즈 30이니까 30 곱하기 100이 되고, 뭐 대충 비슷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면은 Y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나요? H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H, State 혹은 HT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00 곱하기 1이 되겠죠. 뉴런이 100개니까. 그죠? 그렇게 돼요. 요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요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위로 Y 프라임을 구한 대로 가고, 둘로 나눠져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빨간 표로. 요 녀석을 넘겨가면서, 요 녀석을 다음 단계로 넘기고, 다음 위로도 보내고, 다음 단계 넘기고, 또 위로 보내고 하면서, 계속 날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H, S 값이 끝날 때까지 요걸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우리는 요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죠? 이것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서 나중에 곱하기 해보십시오. 그럼 100 곱하기 30, 30 곱하기 100 하면은 100 곱하기 1이 나오고, 그리고 100 곱하기 100에다가 100 곱하기 1 하면은 100 곱하기 1이 나오고, 그 두 개를 합치면은 100 곱하기 1이 나오고, 그죠? 그100 곱하기 1을 30 곱하기 100을 해주면 30 곱하기 1이 나오죠. 깔끔하죠? 그렇게 구한다는 거.